이주아 선수가 네. 또 서브를 시작했습니다. 러츠! 그렇죠. 좀 뭔가 좀 맞고 나가게 그렇죠. 하는 아하, 자 이번에는 네. 2단 러츠! 아하, 러츠! 네. 이다영 누구 선택? 김연경 선택! 막혔어요! 네. 러츠 커넥터! 자, GS 수비의 승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점유율적으로 김연경 선수에게 많이 몰리는 모습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왼편 밀어넣기 막혔어요. 러츠 쪽, 러츠, 김연경 막았는데 커버가 안 됩니다. 이소영, 러츠 쪽 강하게 후위 김연경 살려냈어요. 살려냈어요. 러츠 후위에서 러츠가 따냅니다. 세트 포인트 GS 칼텍스. 리스비 흔들렸어요. 러츠 강하게 지금 네 막고 나갔나요? 예, 막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이소영 밀어넣기 수비됩니다. 후위에서 러츠 밀어넣습니다. 이게 또 들어가네요. 네. 근데 GS 칼텍스 잘 풀리네요. 네.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가지고 옵니다. 계속해서 이 서브 공략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김연경 커버됐습니다. 누구에게? 후위 러츠. 러츠. 러츠의 공격 들어갑니다. 서브. 이재영 리시브 기록부 다이렉트 러츠. 네. 누구에게? 러츠에게 길게 김연경 받고 넘어간 공 나갑니다. 붙었어요. 밀어넣기 라인 안쪽입니다. 흥국생명 찬스입니다. 이재영 선택 막힙니다. 완벽하게 감쌌어요. 러츠를 뚫지 못하는 흥국생명. 러츠 아 무섭네요. 네. 아, 오늘 이소영 선수도 13득점이나 했고요. 네. 오픈 러츠에게 이번엔 따지는 러츠. 이소영이 올려줍니다. 러츠 김연경 뒤에서 받고 이재영에게 이재영 연타 막힙니다. 일단 블로킹을 계속 잡아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앞에 지금 러츠 선수가 있을 때 자신 있는 공격보다는 한 번쯤은 생각하 이재영 서브 러츠 막히고 올리고 러츠 다시 한 번! 블록감! 가나요! 다이렉트! 막혔어요! 2단 러츠! 후위 러츠! 수비의 힘 GS 칼텍스! 넘어지면서 봤습니다. 러츠 쪽 길게! 긴 공간 잘 봤습니다. 러츠 연타! 살려내지 못합니다.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루시아 받아냈습니다. 러츠! 네. GS 칼텍스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흥국생명 선수들이 불안해집니다. 예. 러츠에게 러츠 네. 다시 동점 만들어내는 GS 칼텍스. 김연경 아 수비가 됐어요. 받았어요. 강소희 GS 칼텍스가 네. 흥국생명을 상대로 셧다운 승리 우승을 해냈습니다. 아 정말 예상치 못한 예. 네, 예상치 못한 이럴 수가 있나요? 결과입니다. 이야 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흥국생명이 네. 한 세트를 뺏기냐 안 뺏기냐 예상이었는데 맞습니다. 저 또한 약간의 그런 포인트가 있었고 전문가, 배구 전문가 또는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하셨을 텐데 GS 칼텍스의 오늘 강한 서브 그리고 팀 짜임새가 굉장히 좋으면서 이 탄탄한 조직력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상대로 3-0 셧아웃 승리를 따내면서 여자부 역대 최다 네 번째 네. 포버컵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